창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뭐 창업 시장이 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누군가는 창업을 해야 되고 또 창업을 성공한 사람도 그 중에 나올 거고 예.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유입이 되고 또 유출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뭐 창업을 굳이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프랜차이즈를 해라. 이것도 이제 뭐 빅브랜드 프랜차이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이제 외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창업을 할 때 네. 저는 프랜차이즈를 이제 권유하죠. 이제 이유는 네. 점포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메뉴 관리, 식자재 관리, 그다음에 고객 관리, 그다음에 점포 전체를 손익 관리를 해야만 네.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홀로 창업, 네. 자기 브랜드를 따로 창업한다. 정말 리스크가 높습니다. 뭐 뒤에서 혹시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나홀로 창업은 메뉴의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주위에서 금방 카피합니다. 그쵸. 네. 그럼 그 점포 갈 필요가 없어요. 카피한 사람은 더 싸게 팔아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메뉴 개발도 하고, 슈퍼바이저가 지속적으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리고 망하는 곳에다가 네. 오픈하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 운영 노하우를 쌓기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건 거의 망하고 그렇죠. 그나마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다. 그나마. 아 그럼요. 예.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높지만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건 그 방법이다. 예. 아 그러면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스스로 어떤 것들을 좀 뭐 셀프 체크라고 할까요? 해보면 좋을까요? 참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뭐냐면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지표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냥 막 창업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외식 창업 셀프 진단 툴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아마 이게 외식 업계에서는 최초가 아닌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납니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네. 왜 이런 가이드 툴을 안 만들어서 네. 막무가내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툴 기준을 보시면 한 10가지를 만들었어요. 네. 첫 번째, 나의 이미지가 외식 창업과 어울리느냐. 자, 예를 들어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외식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자주 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얼굴에 뭐 칼자국이 있으면 어떻게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오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 비주얼이 아니면 그 보이는 부분이 고객을 만나는데 큰 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좀 너무 편향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자, 두 번째는 네. 외식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느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면서 네. 맛보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 외식업은 맛보는 게 아니고 지가 직접 만들어서 고객으로부터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외식 창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외식 서빙이 즐겁냐. 네.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의 감정을 좀 읽고 그게 맞는 서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묵뚝뚝하게 가서 서빙하고 줌 받고 이러면 고객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체크한 거고요.
이제 네 번째,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보통 이제 맛집 보시면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 식당 가 보시면 어느 분이 새벽 시장을 가요.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사와서 고객에게 많이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식자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고객과 직원과 그레처와의 어떤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프렌들리한 품성이냐인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직원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직원들의 베스트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처와 관계가 좋으면 좋은 정보를 줘요. 네. 요즘 뭐 있던 이런 메뉴가 뜬다더라. 요즘 저쪽이 뭐 아마 문 닫을 것 같다더라. 아니면 최고의 좋은 식자재를 먼저 갖다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중에서 A 점주분하고 친하고 잘 지내면 같은 식자재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가서 한마디 더 건넬 수 있어야만 이분이 단골 고객이 되는 거지 묵뚝뚝하게 넌 고객이고 나는 그냥 점주다 이러면 네. 재방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주방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설령 구했다 하더라도 지금 올 시기 없어요. 뭐 술 먹고 째는 경우도 있고 네. 잠수 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카톡 보내고 그만두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오너가 조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아야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갑자기 고객이 밀려왔어요. 근데 직원 한 명이 조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조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원한테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이런 부분은 10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고객을 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건강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투자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느냐. 네. 보통 이제 오픈에 몰입하다 보면 반드시 잘 될 거라는 환상에 빠져요. 근데 막상 오픈했는데 장사가 안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 자금이 필요해요. 그렇지, 필요하죠. 만약에 운영 자금이 없으면 사람도 구할 수도 없어요. 식자재도 구할 수 없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가족의 동의를 구했느냐. 사실은 앞으로의 창업은 네. 가족과 해야 되는 창업이에요. 직원들 말도 안 듣죠? 인건비도 비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이 처음에 오픈할 때, 아, 저 반대입니다. 이러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안 그래서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점포 운영 노하우인데요.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이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점포 운영 노하우를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열 번째 항목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 가지 항목 중에서 나름대로 평가 점수를 넣어서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네. 작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부분을 보완을 해라는 그런 의미로 네.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뭐 좀 그렇다 그러면 뭐 점도 좀 빼고 예,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염색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안경도 좀 어떻게 뭐 끼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뭐 평가해 보시고 자신감을 가졌을 때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몇 가지 뭐 창업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결국에 남는 건 물장사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소주만 해도 요즘에 뭐 6,000원, 7,000원. 예. 아 이거는 그냥 뭐 친구들 모이면은 뭐 세네 병 뭐 맥주도 많이 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망할 것 같은데 주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주점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네네네. 보통 마오 한 5시, 6시에 문을 열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새벽 1-2시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다른 그 나지 않은 브랜드보다 짧아요. 짧죠. 그렇죠. 예. 짧은 기간에 확 매출 땡기는 거죠.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네요. 그럼.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적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건강도 좀 나빠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작업을 해야지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나이가 좀 있군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네. 약간의 뭐 저기 원가율이 46%라고 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술이 한 40% 정도. 안주가 60% 정도 팔린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쪽에 이제 약간의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이 밤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네. 직원 구하기 힘든 거야. 아, 그쵸, 그쵸. 아, 요새 밤에 네. 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죠. 예, 뭐 놀아야지 무슨 일을 하냐. 맞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 구하는 게 좀 애로점이 있다 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네. 크게 이제 문제가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성공 사례인 거죠? 아, 저는 이 정도면 네. 네. 자 보시죠. 감가상각과 네. 대출 이자를 빼고 한 700만 원 벌어간다는 거는 네. 나름대로 이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대신 네. 워라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워크만 있죠.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저렇게 돈을 벌어서 네. 점포를 몇 개 운영하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해야지. 네. 제가 주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식 창업해가지고 돈이 좀 되니까 뭐 네. 벤츠 사고, 네. 그 다음에 워라벨처럼 뭐 놀러 많이 다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번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써버리니까. 그쵸. 그러면, 자, 나중에 한 5년 뒤 정도 이 점포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럼 그 돈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땡겨야 돼요, 또. 그쵸. 모아놔야 되는데. 네.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목돈이 나갈 때가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군요. 당연하죠. 뭐 5, 6년 사이로 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제 뭐 트렌드가 떨어지면 또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점포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양 이제 창업에 뛰어들었으면 뭐 10개, 20개 아니면 이제 100개, 200개 하는 프랜차이즈점 오너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꿈을 가지시고 하시려면 돈을 벌었을 때 차곡차곡 저금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서 네.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소비하는 데 다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뭐 창업에 대한 많은 사례들하고 이제 창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을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창업 사례들이 좀 시사하는 바들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 책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돈을 번 또 창업하신 분들이 있고 뭐 또 적자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이제 찾아보면 첫 번째 이제 셀프 진단 툴을 통해서 문제점을 네.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창업을 한 경우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서 내가 경쟁력이 있을 때 창업하신 분들은 좀 돈을 번 거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도전하신 분들은 돈을 이제 잃어버린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카드라 통신을 믿고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100% 망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국가에서도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을 찾아서 상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의견도 들어본 다음에 꼭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서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포 운영 매뉴얼대로 안 하게 됩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초기 창업 때 굳이 많은 투자비를 가지고 창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 대기업에 임원 출신이고 내가 뭐 어떤 금융회사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50평, 60평 크게 오픈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가맹점주 교육도 안 나와요. 아, 네. 네. 거기서 몇 개월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직원 보내고 정작 본인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점포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럼 애들이 다 도망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품질 서비스 개판되겠죠. 그럼 고객이 어디 가겠습니까? 딴 데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데 반드시 오너가 가맹점주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점포 관리를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초기에 네. 예, 큰 규모보다는 조그만 규모를 통해서 예, 경험을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포를 확장을 하더라도 네. 늦지 않다. 괜히 처음에 크게 투자해가지고 막 장사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창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하면 뭔가 많은 비용이 나가요.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협의하면 틀림없이 뭔가 부수적으로 네. 챙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